네, 안녕하세요. 영상 제목이, AG 인조 잔디에서 신지 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은 그렇게 보실 건데, AG를 인조 구장에서 쓰지 마라. 그러면, 뭔 개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분명히 AG가, 아티피셜 그라운드라 그래서 인조 잔디 구장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나이키 팬텀 GT-AG이고, 이게 머큐리얼 베이퍼 15에 에어줌이 들어가 있는, 줌웨어가 들어가 있는 그게 AG고, 이게 뉴발란스 퓨론 V7에 있는 요 AG고요. 그 다음에 미즈노, 알파에도 들어가죠. 알파도 여기 있는데, 알파에 들어가는 요 에이지 스터드고, 아식스, 또 에이지가 나오는데, 아식스 에이지입니다. 이 제품들을 당신은 그럼 왜 샀냐? 인조구장에서 옹차면서. 물론 인조구장에서 차려고 샀죠. 인조에서 사고 사는데, 그럼 뭔 개소리냐? 왜 니네 신고 우리는 신지 말라 그러는 거냐? 그런 논리가, 저기 뭐지? 논리적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죠. 지금 이 제품 푸마인데요. 푸마 퓨처 제품이에요. 제가 구입한 거. 뭐 아시겠지만 까만 걸 좋아하니까 이 스터드인데 이게 보시면 박스에 이게 FGA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생겨서 얇게 하고 스터드가 작게 생기고. 이것도 스터드가 되게 많고, 그다음 낮고, 또 굵게 만들어져 있고, 인조구장에 그럴듯하게 사야 될것 같고, 이건 뭐 전형적으로 아식스니까, 뭐, 스터드가 상당히 많고, 낮고, 이런 식으로 쭉 미즈노도, 알파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고, 길이가 앞쪽 길이만 해도 13mm 가까이 되는 이런 스터드를 갖고 있는데, FGAG라고 되느냐. 어떤 분이 또 댓글에 이 미즈노를 MD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미즈노 쪽에 인조구장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용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이 저기 FG 관련된 거, AG 관련된 거 이런 거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 꼭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FG를 인조구장에 쓰지 마라 하는 것과 동시에 늘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거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해라, 이거죠.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축구화들이, AG로 나오는 거는 다 이제,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를 인조구장에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미즈노, 이건 네오 2긴 한데, 네오 3를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나이키 팬텀 GX, FG를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디다스 코파센스 HG를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스피드 포탈의 AG를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되게 난감한 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축구화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축구화는 AG면 인조 구장용, 그 다음에 SG는 천원 잔디 중에 되게 무런 구장용, FG는 천원 잔디인데 좀 딱딱한 구장용,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우고 계시다 이거죠.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는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라운드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구조긴 해요. 근데 문제는 미즈노를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일본 측에서 늘 얘기하는 게 맨땅 천원 잔디, 인조 잔디 다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품명은 FG, AG, HG도 아니고 MD 이렇게 딱 적어 놓는다고. 왜 그러느냐 미즈노는. 근데 알파에 와서는 물론 이 알파에 MD 모델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AG 모델이 있긴 한데 이 AG를 또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하기는.
근데 물론 이 일본에는 정작 이 에이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팬 모델에. 아마 그 어떤 특정 모델들을 그 현지화 시켜서 미즈노가 지금 그 생산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모델은 어쨌든 일본에서는 엘리트 알파와 그 다음에 재팬 알파 이 두 가지가 그 엘리트 버전으로 제품이 나오는데 미즈노인 경우에 이 MD 알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렐리아 2 그 다음에 이 네오에서는 이 모델을 인조구장, 천연구장 그 다음에 흙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 제품도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일본에서 MD라는 명칭을 쓰고 여전히 이건 MD라고 쓰고 이 HG가 별도로 있는 거인 경우인데 일본에서는 이게 없고 이것만 있고 이거를 다 맨땅이든 천연이든 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방식이 일본에서는 통하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전부 FGAG를 엄격히 구분해서 출시를 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뭐 말씀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이 제품을 MD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그라운드 타입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아웃솔의 제조 방식에 따른 분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MD라는 거는 영어로 MD라고 되어 있는 게 몰디드 틀을 갖춰 놓은 형태 몰드 타입에 이 스터드를 아웃솔 구조를 각 채용을 하고 있다 해서 이거를 MD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다 몰드 타입으로 AG도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몰드 타입이죠. 기본적으로 아웃솔 플레이트가 하나로 스터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러면 SG는 뭐냐? SG라고 부르는 거를 서양에서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이런 브랜드들은 SG를 소프트 그라운드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즈노는 소프트 그라운드용이 아니라 SI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웃솔에 스터드를 끼워서 교체를 가능한 스크루인 방식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스크루인 방식의 SG를 주체식이라고 불러요. 교체가 가능한 걸로. 그 다음에 이 MD를 고정식이라고 부른다고. 고정.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 그래서. 그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일본식 표현은 원래 아디다스와 나이키도 같은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SG를 SG 소프트 그라운드라고 그라운드 타입에 따른 분류로 두지를 않았고 예전에 뭐 예를 들면 교체한 방식 그게 이제 디아도로 같은 경우는 SC라고 했다고 스크루 방식이라고 SC라고 부르고 물론 디아도라 모델 이런 거는 MD와 MDPU 그 다음에 SC 방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루인 방식이나 MD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어디에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라운드에 따라서 어떤 거를 사용할지는 얘네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SG도 천연잔디용이고 MD도 천연잔디용인데 그럼 SG를 그 인조잔디나 맨땅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사용할 수 있어요. 흙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MD 대신에 SI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미즈노 제품 중에 일부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신발이 어떤 그라운드에 최적화 모델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인조구장의 형태가 특정한 인조구장을 포설하기 위한 기준, 다시 말하면 잔디의 길이, 나일론의 종류, 그 다음에 잔디 밑에 들어가는 보강재, 모래, 돌, 자갈의 크기, 굵기, 높이, 두께 이런 것들이 표준으로 딱 시공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그라운드 조건이 일정한 잔디의 규격을 다 갖추, 잔디의 특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배수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잔디 인조 잔디 구장의 그 시공 방식에 대한 표준 지침이 딱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국적으로 그라운드의 상태가 거의 비슷한 게 다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 그라운드 상태가 잔디를 그
뭐지? 그 규정을 만들 때 푸마가 얘기하고 있는 3세대, 4세대 푸마가 이게 지금 왜 이게 FGAG로 나오느냐? 하이브리드 타입 구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천연잔디 90에 10% 정도의 인조잔디가 들어가는데, 아니면 인조잔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관리의 문제로. 그럴 경우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같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천연잔디에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인조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3세대, 4세대 A매치 정도를 치를 수 있는 구장에서는 이 스터드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웃솔이. 푸마 쪽에서는. 그러면 이 스터드 정도가 사용될 수 있는 인조 구장이라 그러면 대개 이것보다 더 낮은 형태의 인조 잔디용 스터드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 스터드가 사용이 가능한데 이 스터드를 더 낮고 작은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스터드를 사용 못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스터드가 충분히 제대로 잘 작동하는 구장에서 이것보다 더 낮은 짧은 이런 스터드를 갖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것과 동일한 그립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잔디 길에 대응하는 스터드의 길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확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 FGAG 뭐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하면서 AG 자체를 나오는 게 적으니까 인조구장에서 보통 본인들이 운동을 하는 인조구장에서 내가 뭘 신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근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제가 운동했던 운동장 대부분이 이 정도의 인조구장, 이 정도의 인조 그 AG 모델은 말할 것도 없고 운이 좋게도 이런 스터드나 아식스에 엑스플라이 4에 들어간 이런 스터드들도 충분히 사용한 가능한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계속 사용하기에는 역시 어렵다. 왜냐? 인조잔디에서 인조잔디 상태가 비록 좋긴 하지만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차이는 뭐냐면 그립을 발생시키, 스터드가 어느 지점에서 그립을 발생시키느냐. 다시 말하면 이 스터드가 그라운드 표면 어디에 닿아서 어떤 방식으로 그립을 발생시키냐 하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 어떤 차이냐. 인조구장인 경우에 흙이 아니라 잔디가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에 들어가 있는 매트 위에 인조잔디가 꽂혀있는 형식이에요. 그 위에 고무칩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스터드가 닿는 면이 결국에는 잔디밭 그 나일론으로 만들어지는 그 인조잔디 위에고 그 잔디가 충분히 길어야만 이 스터드가 박혀서 그립을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천연잔디라고 하면 어떠냐?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라운드가 딱딱한 구장이라고 하면 잔디 위에 그대로 이게 그러고 잔디가 되게 두껍고 촘촘하다고 하면 잔디 위에서 이게 그 걸려 있겠지만 실제로 되게 보면 잔디 위와 동시에 스터드가 깊게 박히면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까지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나이키에서 안티클로그 같은 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진흙이 다 묻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잔디 위에 천연 잔디 위에는 진흙이 보이질 않은데 축구와 스터드에는 다 선수들 거 보면 진흙이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스터드가 그립을 발생시키는 그라운드 표면이 인조와 천연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른 경기장에서 서로 다른 그립을 발생시킬 그립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천연 잔디에 흙이 들어가게 되면 흙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미세한 그 자체가 아주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흙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 그립 손실이 발생을 해서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를 떼게 되면 인조 잔디가 왜 더 피곤하느냐? 인조 잔디에는 흙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잔디 자체가 갖고 있는 엉킴에 있는 잔디 자체가 주는
그 잔디의 엉킴 현상을 이용해서 여기에 그립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천연 잔디보다 훨씬 강하다 이거죠. 인조 잔디가. 실제로 인조 잔디의 나일론을 손으로 끊는 것과 손으로 이렇게 산화를 떼서 천연 잔디를 끊었을 때 어떤 게 더 강하겠어요? 나일론이 엄청 더 강하겠죠. 강도가. 그 나일론이 이렇게 그립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과그립이라 이거예요. 과그립이어서 천연 잔디가 주는 자연스러운 그립의 손실,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착화감과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요건인 관건이 되는데, 인조 잔디는 그게 없이 스터드가 날카롭고 길고 이럴수록 잔디가 잘 갖춰져 있는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과그립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FG를, SG를, HG를, AG를 인조 구장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SG는 맨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길바닥에서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쓸 수는. 왜냐하면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 그러면 왜 SG를 부드러운 땅, 말랑말랑한 진흙 같은 땅에서 사용을 하고 FG를 천연잔디에서 사용을 하고 AG를 인조구장에 사용하느냐? 어떤 제품들이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면 그나마 그 그라운드, AG인 경우에는 인조가 심어 인조잔디로 만들어져 있는 그라운드, FG인 경우에는 천연잔디로 만들어져 있는 그라운드에 그나마 최적화 모델이다 이거죠. 이 최적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되게 운동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상태가 어떠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상태가. 저희 지금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모임을 하고 있는 오산정보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엔 여자 축구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 여러 군데의 운동장,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용인 일대, 그 다음 서울에 있는 여러 운동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개 경기장이 인조잔디가 누워있긴 하지만 잔디가 그대로 그래도 결은 다 있고 한 상태가 돼요. 축구장 11대 11. 그 다음에 터프그라운드, 그러니까 풋살장으로 가게 되면 잔디의 상태가 조금 달라져서 일부 풋살장들은 전형적인 터프그라운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터프라는 거는 잔디가 카페처럼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게 누워있거나 그런 구장들. 근데 잔디로 심어져 있는 구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인조잔디니까 내가 AG를 신어야지 하고 이런 신발을 신거나 이런 스터드 신발을 신거나 이런 신발을 신거나 이런 거를 신는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FG, AG라고 됐으니까 이것도 신는다 이거죠. 그럼 그때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저희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조잔디 상태가 충분히 좋지 않으면 그냥 TF를 신으라. TF를. 왜 그러냐? 그건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나일론과의 그립성, 나일론과 축구와의 그립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고무예요. TF와 창의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TF화로,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가까운 초기 인조잔디, 1세대, 2세대로 갈수록 스터드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고무로 되어 있고 바닥 전체가 아웃솔이, 그 다음에 작은 스터드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조금 발전된 게 스터드가 조금 더 커지고 소재가 여기 있는 고무에서 이쪽 휘유로 넘어와요. 폴리우레탄으로. 우레탄으로 넘어와요. 근데 우레탄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무가 배합되어 있는 아웃솔과는 기본적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터프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자체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바를 집어넣어서 TF는 미드솔에 쿠셔닝 장치를 추가로 넣는다 이거죠. 근데 AG는 그런 장치는 없어요. 물론 아식스에는 뒤쪽에 살짝 에바를 넣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뉴발란스나 나이키나 이런 GT나 뭐 큐리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쿠셔닝 장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알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최적화 모델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최적화 모델이 단순하게 AG니까 인조구장에서 신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
대개 잔디가 누워 있거나 잔디 길이가 짧으면 이 스터드가 들어가는 가장 스터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스터드 길이 이상의 길이 정도의 아니면 길이 이상의 그라운드 상태 잔디의 길이가 이 기본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제품을 신는 경우와 그것보다 더 짧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들을 신는 것 사이의 차이는 뭐냐? 대개 이거는 실제 잔디의 길이가 인조 잔디의 이게 스터드가 박혔을 때 박힐 수 있는 잔디의 깊이가 그래도 10mm 정도는 돼야 되는 구장이에요. 잔디의 길이가 스터드의 길이가 8mm로 줄어들면 최소한 인조 잔디의 길이 깊이 상태가 8mm 이상은 되어야지 적절한 그립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되게 되면 그냥 TFA 쪽이 왜 편하냐? TFA는 일반적으로 잔디 길이가 5mm, 이 스터드가 5mm 이하니까 보통은 5mm 이하인 경우는 인조 구장의 잔디들이 보통 다 누워 있는 그런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스트로터프 구장들인데 그 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TF를 신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제품으로는 그립이 발생을 안 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이거를 신으면 이 스터드가 주는 딱 그 저기 뭐죠? 그 지면을 치고 나갈 때 스파이크 같은 느낌들. 이 반발성 아웃솔 플레이트에.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신어야만 축구를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10mm 이상의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잔디의 인조 잔디의 길이가 5mm 이하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그 5mm 길이가 누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스터드가 제대로 된 그립을 발생을 못 시켜요. 제대로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 미끄러진다 이거예요. 이걸 신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 스터드의 길이를 과거에 13mm에서 지금 10mm 정도로 내려왔는데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이런 때까지 90년대까지도 유럽 축구 경기장들의 잔디 관리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10mm 정도로 짧게 깎고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짧게 깎고는. 왜냐하면 짧은 상태에서 밟아도 잔디가 밟히게 되면 잔디가 빨리 죽어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잔디를 충분히 자라게 한 다음에 길이를 길게 깎으면 그나마 잔디가 외관에서 보기에는 좀 오래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축구장의 상태 잔디가 촘촘해지고 잔디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 위에 물을 도포하는 하는 형태로 그라운드가 계속 관리가 되다 보니까 길이가 굳이 13mm까지 가는 거는 SG인 경우에 스터드를 교체해서 신어야 되고 나머지는 10mm 이하 12mm에서 그대로 다 적응을 해서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 조건에서 잔디가 상하더라도 지금은 얼마든지 육안으로 보기 좋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잔디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10mm 이하에서 이 정도 길이에서 10mm, 12mm 이 정도면 이것들은 충분한 그립을 발생시키면서 천연잔디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인데 인조구장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딱 만들어 놓고 10mm짜리 잔디 상태 정도 아니면 보통은 그것보다 더 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잔디가 누우면 잔디를 다시 펼 수 있지만 대개 그런 기기를 사용해서 잔디를 세우거나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잔디가 누워 있는데 그 잔디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실제 표면에서부터의 길이가 2, 3mm, 4m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게 이런 스터드를 갖고 있거나 이런 스터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립이 좋고 그래서 더 축구를 안 미끌리고 해야 되는 것 같은 안 미끌리는 것 때문에 이런 걸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립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립이 떨어지느냐? 잔디를 충분히 움켜쥐고 있을 만한 잔디의 길이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스터드의 표면이 나일론 아니면 우레탄이라 이거예요. 근데 나일론과 나일론이 만나가 나일론 우레탄이 만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더 미끄러질 수밖에 마찰력이
적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스터드들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인조구장으로 가게 되면 인조구장의 상태에 따라서 경기력이 마이너스라 이거예요. 미끄러지거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 자로마카에 내는 아들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터드들도 처음에 딱 운동장, 낮은 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 미끄럽다고 느껴요. 스터드의 표면의 특성 때문에. 근데 그 제품을 잔디 길이가 10mm 이상이 확보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G 타입이잖아요. 스터드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앞에 잘해야 한 7개, 한 8개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인데 잔디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지면 인조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품,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인조 그 잔디용 스터드 AG라고 하더라도 잔디의 길이가 2, 3mm밖에 안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자체조차도 그립이 발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립 때문에 스터드를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잔디의 상 인조 잔디의 상태와 길이에 따라서 그립이 발생을 안 하니까 형식상으로 눈 육안으로 보기에 여기는 인조 잔디 그라운드다. 인조 잔디 그 구장이다. 하지만 AG 인조 잔디용 축구화를 신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을 수 없다는 얘기는 신어 봐야 TF를 신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립상에. 많은 경우에 FG를 인조구장에서 신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과그립이에요. 과그립. 아까도 말했지만 잔디가 굉장히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굵은 스터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신으면 그립이, 과그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릎, 그러니까 이 축구를 하기에 필요한 동작에서 관절이 동원되는 부분들, 관절이라는 결국에는 이렇게 절이라는 게 꺾이는 거잖아요. 다리 부분에서 꺾이는 거는 역시 발목, 허리, 그 다음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여기 골반, 그 다음 허리, 이제 이런 쪽, 무릎하고, 이쪽이 과그립이 발생할수록 그 부분들은 과부하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FG를 인조구장에서 신는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뭐 한 방에 부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선은 기본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만큼 피로도가 축적이 돼요. 그런데 장기적 피로의 축적은 관절계, 신경계, 인대계 이런 쪽에서 장기적인 피로의 누적은 결국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시킬 거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 선수들이 인조구장에서 장기간 플레이를 할 상황은 없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인조구장에서 좋지가 않은 인조구장에서 이런 높은 스터드에 장기간 노출이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낮은 스터드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들조차도 그라운드 특성에 따라서 인조잔디라고는 하지만 충분한 그립이 확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과그립이랑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이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인조구장이 상태가 좋으면 과그립 문제가 생기고 상태가 안 좋으면 그립 상실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 정도의 축구화 선택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강 잔디가 어느 정도 있다 할 경우에 그나마 좀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절충이 가능한 것들은 결국에는 점점 스터드가 낮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10mm 에이지 스터드보다 결국 8mm 쪽으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스터드의 폭이 직경이 10mm 이하에서 이것처럼 13mm 이하 이상으로 되는 폭이 넓은 걸로 가거나 그렇게 간다 이거죠. 왜냐? 제대로 이러한 스파이크를 신었을 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이 축구화를 신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잔디 상태가 나쁘면 그립이 없어서 그립이 아예 발생치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잔디가 과하면 인조 잔디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제품의 일부가 과그립 때문에 부상의 위험을 안게 되고
피로의 누적을 안게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FG를 인조구장에 신으면 안 된다라든지 AG니까 인조구장에서 신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모든 인조단지 구장이 균일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FG 어떤 특정 모델 예를 들면 뭐 알파를 알파 MD를 인조에 사용할 수 있냐요? 미즈노에 물어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 미즈노의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 이거야. 인조 구장의 기준이 길이 얼마 잔디에 고무칩 양이 얼마 그래서 3세대 4세대냐 기준. 근데 미즈노 우리나라에 물어보면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 단순하게 일본에서 흙 그 다음에 인조 그 다음에 천연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SG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 사용하라는 법이 없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에서는 SGMD, SG, FG, AG로 만들질 않고 SI와 MD로만 구분을 하는데 미즈노인 경우에 그 기준에 따르면 SI든 MD든 어떤 구장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인조잔디의 길이가 만약에 13mm 이상 15mm짜리라 그러면 SI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SG 유럽에서 말하는 그 구장에서 근데 잔디가 그렇게 15mm가 되게 되면 10mm짜리 MD로는 충분한 그립이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잔디 대부분이 여기 이쪽 바닥에 닿게 되니까 그러면 바닥에 있는 PU에 닿는 면적이 이 스터드에 닿는 면적보다 더 넓게 되면 결국 그립 상실이에요. 그 경우에도 그래서 잔디 인조 잔디를 처음 깐 구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제품을 신든 어떤 제품을 신든 대부분 느끼는 게 미끄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잔디가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나일론에 FG를 신어도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라운드의 컨디션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 미즈노가 MDSI로 내 제품을 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두 가지 형태로 가지고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라운드를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를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으로 브랜드들이 FG, HG, AG를 나눠놨지만 HG라고 해봐야 모래라는 특성에 스터드 마모도에 대비해서 스터드의 마모도 강성이 높은 것만 채용하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모델이 그 스터드 구조가 맨 땅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형태라고. 스터드 마모도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아디다스에 지금 나오는 AG들 이제 뭐 AG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데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나왔던 요 당시에 나왔던 AG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AG였었어요. 잔디 상태만 괜찮기만 하면 3세대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눈 터프 그라운드만 아니라고 하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디다스가 AG가 FG랑 큰 차이가 없이 역시 구조적 형태만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소재 차이를 두질 않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 차이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 그거는 결국에는 아디다스도 일찌감치 3, 4세대 인조 타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스터드를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스터드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 푸마처럼 FG, AG로 가는 그 추세를 따라서. 근데 나이키는 아직까지 이거를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구멍이 뚫려 있고 작고 형태가 이런 스터드를 고집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나 아니면 GX나 이건 GT긴 하지만 GX 스터드나 이런 거나 자꾸만 길고 이런 스터드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다녀본 바로는 이 스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최근에 한 1, 2년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스터드가 가능한 곳이 요 스터드 정도 가능한 곳 요 스터드 정도 가능한 곳은 한두 군데 봤다 이거죠. 요 스터드가 가능한 곳 근데 요 스터드나 요 스터드 정도가 가능한 것들은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러면 사실은 스터드 있는 모델들을 인조구장에 함부로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엄청난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그라운드 형태, 잔디 상태, 인조 잔디 상태 이런 걸 기초로 했을 때 많은 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해보면 스터드가 달려있는 이 에이지 모델조차도 신을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다 이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잔디 파일들이 대부분 나일론인데 그 나일론과 스터드가 많다 하게 되면 많고 짧으면 인조구장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좋으면 오히려 그립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짧고 다른 잔디 상태라 그러면 인조잔디 나일론의 표면이 어느 정도 마찰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해지고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그라운드에 어떤 축구화를 내가 사용을 하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들이고 저도 겪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그냥 TF를 쓰시라. 왜냐하면 나일론에서 어쨌든 간에 그립을 조금 더 가장 좋게 편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TF이고 그 다음에 그 TF인 경우에 그 그립력뿐만 아니라 딱딱한 인조 잔디를 가정을 해서 미드솔에 쿠셔닝 장치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가장 대부분의 우리나라 인조 구장이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대개 한 90개 정도는 TF로 사용해도 아무 경기력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TF를 신게 되면 역시 이 쉔크 강성 같은 게 약간 킹력 손실이 있어서 좀 그 경기력이 저하가 오지 않냐. 아니면 앞쪽에 스터드가 없기 때문에 스터드 같은 것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스프린트에서 불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기록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킥력의 0.05%의 차이가 난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10% 차이 난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100m 상에서 스프린트에서 10%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0m를 10초를 뛰는 사람인 경우에 10% 차이가 난다고 하면 10m 거리에서는 0.1초 차이 나는 거죠. 0.1초.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스프린트의 최대 거리가 축구 일반 아마추어도 20, 30m 내외인데 그럼 0.2, 3초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10초 뛰는 사람한테. 물론 100m를 13초, 15초를 뛰게 되면 그 차이가 더 줄어들 거예요. 스프린트에서. 그러면 사실은 0.1초, 0.2초 차이가 아마추어 레벨에서의 압도적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를 차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기력을. 그러면 부상 위험이 적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그립성이 더 좋은 TF를 신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AG 축구화라고 해도 여러분들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AG 축구화라고 사서 신는데 인조구장에서 아주 편하거나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잔디 상태가 좋으면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더 편하더라. 근데 어떤 경우가 더 편하냐. 결국 아웃솔과 플레이트가 잘 설계된 제품들. 그런 제품이 오히려 편하다. 그리고 아웃솔의 종류, 스터드 타입의 종류, 스터드의 강성, 그 다음에 쉔크의 강성,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유연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편하고 안 편하고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FG라고 볼 것이냐, 이거를. 일본에서는 FG라 보지 않는다 이거. 왜냐하면 맨 땅에도 신을 수 있고, 인조에서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FG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터드가 있는 모델을 일본식으로 해석을 해서 FG, SG, HG, AG 방식이 아니라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에 그 스터드의 길이와 형태와 그 다음에 스터드의 배치 그 다음에 아웃솔의 특성 스터드 자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스터드들을 어떤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첫 번째 축구화에 대한 이해 방식 FG, SG, SG로 이해하는 방식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축구화를 내가 어느 구장에 갔을 때 그 구장의 그라운드 상태를 보고 이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아웃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그립감과 이상적인 그 편안함 이런 걸 줄 것이냐 저 스터드 프레셔가 없고 아웃솔 플레이트의 쿠셔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느냐.
그 가지를 평가.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라운드 컨디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FG, SG, SG, 뭐 AG 이런 거를 선택하는데 먼저 우선 기준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내가 FG, AG, HG를 구입을 한 다음에 아니면 구입하기 전에 내가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할 건데 뭐를 신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느 학교에 다녀요. 고등학생인데. 난 그 학교에서 1년 내내 공을 차. 그러면 그 그라운드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FG 어떤 제품이 FG, SG, HG, AG 중에 뭘 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 그라운드 형태, 내가 늘 운동하는 그라운드의 조건에 맞는 슈즈가 뭐냐. 거기가 굉장히 인조잔디가 좋은데 길이가 있고 그럴 경우라고 하면 그냥 AG 모델 중에 스터드가 높은 거 이런 거를 신는 게 좋을 것이고 인조구장에서 상태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라운드 잔디가 짧고 누웠다 그러면 이런 쪽이 나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아스트로터프에 가까운 형태라고 그러면 TF류가 나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는 FG, HG, AG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딱딱한 잔디는 FG, 그 다음에 뭐 맨땅이면 무조건 HG, 그 다음에 그냥 인조면 무조건 AG 이런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 MD를 H에서처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왜? 맨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스터드, 10mm 스터드짜리는 얼마든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HG가 아니라. 다만 문제는 뭐냐? 스터드가 빨리 다를 뿐이야. 스터드가 빨리 다른다는 거는 축구화에 창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 사야 된다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HG에서 사용할 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이 AG도. 문제는 뭐냐? 스터드가 빨리 닳거나 스터드가 부러져 나가거나 하는 거.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종류에 따라서. 그것도 맨땅도 마스터의 종류와 어느 정도 곱게 갈려져 있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개의 축구화의 선택에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FG, AG 이런 데에만 딱 고정이 되어 있고 내가 운동을 하는 구장, 주로 운동하는 구장에 그라운드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인조에서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니까 AG를 구입한다 이렇게 간다 이거.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AG 축구화를 인조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제목을 다. 물론 그 제목에는 적절한 구장에 맞게 AG 스터드를 사용하라는 얘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공식 도식화된 공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동구매를 해드리고 있는 아들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로막판을 가지고 제가 그 영상 촬영 가끔씩 하고 있는 그 풋살장, 위례에 있는 풋살장으로 갖고 가면 그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왜냐? 잔디 파일의 길이들이 한 10mm 이상의 확보가 되는 구장이거든. 그러니까 자로막판이라든지 아들러의 스터드 길이가 10mm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강도가 요즘 나오는 뭐 페박스 이런 강도보다는 더 약한 강도를 갖고 있는 스터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축구화를 신고 인조 단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안정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터드 특성과 그 다음 잔디의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지나친 과그립에 의한 발목 그 다음 무릎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 일반적인 이런 제품들보다는 덜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제품들보다 더 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그립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형식의 신발이 어떤 식으로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처럼 이런 그 알파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과한 PU, 필름이 쓰여져 있는 경우에 이런 인조 가죽이 쓰여 있으면 횡방향 움직임에 있거나 그 다음에 종방향에서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천연 가죽 축구화들 어퍼 특성에 따라서 천연 가죽이냐 아니면 스트레치성 가죽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충격을 받는 정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과그립에 의한 과부하 현상이 단순하게 스터드 문제뿐만 아니라 어퍼 문제와도 같이 얽혀있다 하는 점이에요. 뉴발란스가 왜 편하냐. 뉴발란스는 이 자체가 스트레치성을 전반적으로 다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인조에서 과그립이 발생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일정 부분 이 어퍼가 그 과부하의 충격을 부분적으로 흡수해준다 이거예요.
천연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천연 캥거루 가죽이 저, 인조, 사이드 쪽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조 가죽의 특성이 그러한 스트레치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그립상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입을 할 때 단순히 이게 FG다 AG다가 아니라 어퍼의 특성이 어떠냐, 그 다음에 그라운드의 특성이 어떠냐, 그 다음에 스터드의 소재와 특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FG를 뭐 그냥 저 인조제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어떤 그라운드 환경이라고 하면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저희가 예전에 그럼 FG를 인조구단에서 사용하지 말라? 역시 부상 위험이나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FG든 AG든 SG든 어떤 거든지. 그럼 최적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역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운동하는 구장, 인조, 저기 뭐지? 잔디, 아니면 천연 잔디. 그래서 뭘 신을 수 있고, 어떤 게 신는 게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발이 어떤 거냐. 부상의 위험이 없거나 통증의 위험이 없이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누군가가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G 스터드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나오는 AG의 종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AG 구장 환경에 맞는, 본인들이 운동하고 있는 인조잔디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찾으시라. 그게 FG가 될 수도 있고 SG가 될 수도 있고 HG가 될 수도 있고 AG가 될 수도 있다. 왜 HG도 될 수 있느냐. 족형에 따라서 제가 신어본 바로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HG가 그냥 FG보다는 제 족형이 더 잘 맞거든요. 그러면 스터드에 상관없이, 구조에 상관없이 어차피 HG 스터드라는 거는 마모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족형이 잘 맞는 라스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HG가 저한테 또 편하니까 인조구장에서 HG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천연잔디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쌍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게 내가 내 몸에 가장 좋으냐, 내가 플레이를 완성시키는데,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완성시키는데 어떤 게 최적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겪어본 바,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구장 대부분 한 90% 이상은 결국엔 TF더라. 그러니까 AG 제품을 함부로 인조구장에서 신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여전히. 그런 거죠. 그래서 축구화를 뭐 새로 계속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구장에서 내가 운동을 한다 그래서 함부로 AG를 구입하지 마시라. 그러한 구장의 상태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그 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인조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TF나 AG, 그 다음에 FG 어떤 거든지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라. 그게 본인의 플레이를 잘 완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상의 위험으로부터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 도식화된 방식, FG는 뭐 천연잔디, AG는 뭐 인조구장, HG는 맨땅, 이 도식을 머리에서 좀 벗어 던지시고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어떤 운동장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축구가 어떤 게 그 그라운드에서 베스트냐.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것들이죠. 보통 어느 군장 가서 아 이건 너무 미끄럽다 그러면 TF를 신으시고, 또 TF를 신다가 그립이 좀 없으면 AG를 신으시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축구화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축구화를 새로 사시는 분들은 어떤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어떤 용도에서 사용할 것이냐를 조금 더 명확히 생각을 갖고 가시면 축구화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조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AG를 AG 스터드를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